수급 특징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입사업 전문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종목 갖고 오셨네요. 이야기 길게 해주셔야 하나요? 뒤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네, 세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첫 번째 종목인데 아니 뭐 오늘 상한가 가고 너무 주가 잘 가요. 잭시믹스를 잘 팔았나 봐요. 아, 이 상한가까지가 상한가까지가 관리인가요? 우리나라 의류주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의류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FNF. 네, 지금 실적이 다 부진한데. 주가가 몇 분에 몇 토막이 난 거예요, 좀. 아, 우리나라 의류주도 좀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한섬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한섬이 충성도가 높잖아요. 네. 한섬 거 마인 타임 이런 거 좀 가격대가 되게 비싸요. 그 현대백화점 가면 한 5, 6층쯤에 있어요, 항상. 네. 그 외국 그 명품들이랑 같이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현대백화점 그룹이 한섬 인수하고 나서. 네. 근데 그 충성도 높은 것도 지금 경기 침체에 잘 견디질 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충성도 높고 방어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특이한 뭐가 있어야 돼,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네. 다르더라고. 뭐 앵커님도 젊은 축에서 까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젊은 축이라는 거는 완전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젠지 세대죠, 젠지 세대. MZ 세대도 이제 쓰지 마세요. MZ 세대들이 다 회사에서 다 적입니다, 지금. MZ 세대가 회사에서 적이에요. 팀 팀장 과장이에요. 이미 기성 세대고, 젠지 세대들이 이제 뭔가 특이할 만한 뭐가 요소가 떨어져야 된다. 잭시믹스가 그걸 노린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잭시믹스랑 안다르랑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 네. 국내에서 지금 잭시믹스가 살짝 한두 발자국 앞서 나가는 형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안다르가 그때 말도 많고 사실 탈도 많았지만 그때를 끼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안다르가 신혜련 대표가 할 때 그때 1등이었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그렇죠. 이게 사실 거기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초반에 시작이 뭐 가족끼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직이 그러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불거져 버렸고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해서 에코마케팅에 넘기게 되었죠. 에코마케팅 대표님이 그 당시에 SNS에 자기가 그 출장 갔다가 그 안다르의 그 요가복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성 요가복이 이렇게 저기 좋은지 몰랐다. 그렇죠? 레깅스를 상상하는 것이 남자들은 옛날에 개콘에서 나왔던 그 발레리노에서 쫄쫄이 그 느낌인 줄 아세요, 다들. 근데 지금 안다르나 잭시믹스에서 남성 라인 나오는 거 보면 진짜 편안하거든요. 네. 흑인들처럼 피지컬 좋은 흑인들이 모델인데도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편안해요. 발레리노처럼 아, 막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름에. 그게 아닙니다. 또 어쨌든 간에 안다르가 에코마케팅을 넘어가고 굉장히 기대가 있었어요. 네. 에코마케팅이 그런 심폐소생술 잘하는 업체니까. 근데 거기서 오히려 잭시믹스가 밀고 나가버려서 올해 2분기에는 더 벌어졌네요, 일단. 올해 2분기에 매출액 764억 원에 영업이 124억 원인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영업이 89%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16.2%로 20%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자체적으로도 좋았지만 매출액에서 이 안다르랑 격차가 한 뭐 50억 원 정도 더 벌어졌어요. 지금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의 지금 잭시믹스가 아까 그 잘한다는 게 젊은이들한테 먹히는 걸 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다르랑 경쟁하는 게 레깅스 웨어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판이 여기서 파이가 더 이상 많이 늘지 않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스윔웨어, 스위밍, 수영하면서 혹은 수영장에서 꼭 수영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수영장에 수영하러 가는 것보다는 인스타에 샷 남기러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영장에서 입는 옷이라고 해야겠죠. 스위메어. 네. 아니면은 골프나 테니스. 왜냐면 골프, 테니스가 거기는 예를 들어 나이키나 뭐 필라나 여기가 점령을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왜 가능성이 있냐면은 골프랑 테니스도 연령층이 확 낮아지고 있는 주제거든요. 네. 그 충분히 안다르 잭시믹스가 처음에 치고 들어가서 그 전에 필라나 나이키가 갖지 못한 감성을 치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어디서 느낄 수가 있냐면 나이키가 지금 런닝화에서 젊은 애들이 그거 신고 가면 아재라고 한다잖아요. 지금 후카를 신고 가지 젠지 세대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알 수 있듯이 골프도 연령층이 낮아지면은 잭시믹스 안다르가 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레깅스 웨어에서 불이 붙은 게 그쪽으로 불이 붙었어요. 스위메어, 골프 웨어, 테니스 웨어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이 붙다 보니 아까 불이 붙은 이유가 그 젊은 층이 치고 올라고 한다 되나요? 이 비율이 높아지고.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게 뭐겠어요? 여름인데 지금. 워터밤 행사라던가. 5성급 호텔에서 열리는 풀파티죠. 지금 얼마 전에 7월 말에 저기 바냔트리에서 열렸는데 이 2차로 또 열립니다. 근데 1차로 열렸을 때 뭐 쇼폼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저 조주봉 씨, 홍 박사를 아시나요? 그거부터. 네. 거기부터 지금 저 이 언짜나 있잖아. 있잖아 언짜나. 있잖아 언짜나. 있잖아 언짜나 아세요? 농협은행 챌린지로 하지 말. 근데 뭐 이런 거 발음을 이게 용어가 그거더라고요. 몬더그린 형상이래요. 이게 얼마 전에 쇼미더머니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쇼미더머니 마지막 그 시즌에서도 그랬어요. 약간 발음을 뭉개는 옛날에는 딕션이 꽂히는 게 점수가 높았는데 뭉개는 게 유행이라고 그때 했거든요. 몇 년 전에 마무리될 때도. 네. 이게 약간 그런 식이에요.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을 뭉개버리는 거죠. 넌 너무 농협은행, 이게 너무 예쁜 애를 하는 거예요. 고민 그만을 해. 국민은행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재밌는 것도 있죠. 느슨해진 힙합씬의 긴장감을 줘. 느슨해진 힙합씬의 긴장감을 줘. 이런 걸 쇼폼 영상으로 인기가 있는 있잖아, 언짜나 하고. 조주봉 씨는 처음부터 그거를 개그맨으로서 조은 씨죠. 조은 씨가 그런 조주봉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저기를 했죠. 챌린지를 열심히 했고 탕후루 챌린지를 유명했던 이판이 딸인 서이브랑도 콜라보를 또 하기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닌몰캐시라고 니드몰캐시라고 돈을 더 벌고 싶다고 명칭을 지은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다나카 아시죠? 네. 그 둘이 집사춤으로 대박이 났잖아요, 지금. 그 집사춤을 추는 그 두 명 양쪽에 있는 애들이 있잖아, 언짜나요. 네. 양쪽에 춤추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 쇼폼계의 어떤 적입니다. 학벌도 좋고요. 10cm의 권정열 씨처럼 학벌이 좋아요. 이제 미미미누 채널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미미누 채널에 공부 잘하는 연예인들. 네. 그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그 필기했던 거 보고 이러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반얀트리에서 윤성빈 씨까지 스켈레톤 윤성빈 씨까지 모셔가지고 잭시믹스의 총 스윗웨어 라인을 싹 다 그분들에게 입힌 다음에 옆에 여자분들도 계셨죠. 여자분 라인, 남성복 라인 쫙 해가지고 스윗웨어 우리 이걸 이렇게 잘한다고 완전히 쫙 펼쳐버린 거예요. 반얀트리 풀파티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핫한 곳에서. 그럼 이제 그걸 또 인스타로 샷으로 엄청 올렸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샵 쳐보세요. 샵 반얀트리 풀파티 쳐보세요. 샵 있잖아 언짜나 뭐 쳐보세요. 샵 조주봉 반얀트리 이렇게. 그러면 거기 엄청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또 입소문에 따라서 확 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안다르가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에 에코마케팅이 무슨 다른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잭시미스가 완전히 저기를 악셀을 밟아버린 거죠 지금. 그러더니 확 벌어진 상태고 그리고 이거를 밀고 나가서 저기까지 갔어요. 해외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중국 텐진이라는 지역에 네. 그러니까 상하이도 있고 베이징도 있는데 텐진도 1군 도시거든요. 1군 도시고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텐진이라는 지역에 지금 쇼핑몰에 입점을 했습니다. 근데 입점 행사할 때 그 중국 애들은 밤에 마실 나와가지고 나이가 거긴 불문하거든요. 10대 여자애들부터 완전히 90대 할머니까지 같이 마당에 50명, 100명이 모여가지고 태극권을 줍니다. 네. 태극권 운동을 해요, 밤에. 네. 새벽이나 이럴 때. 근데 그거를 잭시믹스가 들어가서 완전 바꿔놨어요. 어떡해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연령대가 그걸 비슷해요. 노인도 있고. 근데 요가 매트를 다 깔아놓은 다음에 50개를 깔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다 요가 강사에 따라서 요가 그 자세를 동시에 50명, 100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지금 그게 먹히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흘러가요. 기업의 문화라든가 무슨 경기의 발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중국도 이제 그 봄이 왔다. 언제? 우리 맨 처음에 안다르라든가 뭐 루루레몬이라든가 이 지금 요 그 잭시믹스가 뜨는 그 시점 네. 막 그 필라테스 하러 간다고 하고 무슨 요가복을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게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네 집 딸인데 저러느냐 그 논란이 있었던 그 처음 초기 당시 네. 그게 지금 중국의 초기 시점이에요. 지금 비슷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잭시믹스가 지금 중국 진출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금 안다르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서 벌어진 게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코마케팅이 자기가 한번 잡은 기업은 이대로 마무리 짓지 않거든요. 에코마케팅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가 회사를 인수해서 직접 에코마케팅의 회사 직원이 거기 들어가서 그 회사의 임직원이 돼요. 물론 당연히 반발은 처음에 있었죠. 안다르의 기존의 직원분들은 나갔죠.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지만 사실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다른 데서 밀려 들어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에코마케팅의 그런 저기 프로세스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임직원 명함을 달아야 당연하지 아무래도 자기 책임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앵커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앵커님 뭐 CCTV 중국 CCTV 명함 달고 와가지고 여기 지금 이데일리에서 방송하면 아무래도 내가 이데일리 아무리 사랑해도 명찰이 CCTV인데 그쵸. 이게 가겠냐고 애정심이. 이데일리 달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에코마케팅도 안다를 이대로 내버려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추격을 해올 겁니다. 그리고 외국 루루레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네. 또 한 가지 더 말하면 이제 온라인몰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온라인몰에서 지금 브랜드X 코퍼레이션 잭 시미스는 연간 100만 원만 사면 VIP를 올려줘요. 약간 우리 그거죠. 신세계 롯데 현대 있을 때 지금 신세계가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고 신세계 강남이 전국 매출 1위인 이유가 거기는 연 800만 원만 쓰면은 아 400만 원도 있구나. 400만 원만 쓰면 젊은 애들 다 VIP로 시켜줘요. 커피 다 공짜로 주고. 이게 롯데 현대보다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이유거든요. 지금 잭 시미스도 그렇게 하고 있대. 문턱을 확 낮춘 거예요. 연간 100만 원만 사면 VIP.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요가 행사라던가 풀파티라던가 이런 데 초청해줘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깊어지죠. 잭 시미스 거 사면은 나 가 워터밤에 가서 있잖아 언짢아 춤도 추고 윤성빈 씨 몸 좋은 몸도 보고 사진도 찍고 이러니까. 네. 근데 안달에는 지금 그 동일한 조건으로 하면 5% 할인 쿠폰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갈라지고 있는 거죠. 물론 벤치마킹에서 또 따라가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잭 시미스가 계속 한 수를 먼저 두는 네. 그쵸 바둑이나 오목으로 보면 한 수를 먼저 두고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앞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잭 시미스는 농협은행해. 너무 네. 예쁘네. 그쵸? 알겠습니다. 네, 요가복 브랜드입니다. 잭시 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핫하디 핫한 마케팅으로 젊은 층 그리고 중국까지 사로잡았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어우 게임주 들고 오셨네요. 펄어비스. 펄어비스는 실적 좀 안 좋았나 봐요? 네, 펄어비스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 일단 게임스컴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네. 게임계 가장 큰 행사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게임주들이 지금 기대가 되는데 우리 게임 전체 K게임으로 봤을 때 펄어비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회사들은 다 그 외국의 그 게임 엔진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펄어비스만 블랙 데저트 혹은 블랙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블랙 데저트가 검은 사막이고 블랙 스페이스는 검은 우주잖아요. 네. 얘네의 주력 게임이 검은 사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엔진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진을 가지고 자기네 엔진을 가지고 이런 그래픽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게임 엔진 자체가 뛰어난 애들이죠. 그러니까 도구가 굉장히 뛰어난 걸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2분기 매출액 817억 6,100만 원, 영업 손실 났습니다. 58억 3,400만 원. 당기 순이익은 91억 3천만 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82%고 플랫폼별은 PC 75, 모바일 21, 콘솔 4입니다. 콘솔이 작아요. 모바일도 작고. 얘는 역시 PC에서 검은 사막 위주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왜 게임스컴이 기대가 되느냐. 붉은 사막을 시연할 수 있는 행사. 30분간 조작해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1시간짜리 영상을 또 준비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 관건이잖아요. 지금 붉은 사막과 그 전에 도깨비 지금 호평 엄청 많았죠. 그 트레일러 영상 보고 야 저런 게임이 우리나라에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현실판 GTA라고 막 그 김민교 씨가 SNS에서 흉내냈던 거 있어요. 막 경찰 막 때려잡고 막 그 오픈월드 어드벤처라고 맵을 통째로 쓰면서 마을에서 활동하는 건데 그 흉내낸 유튜버도 네. 있어요. 이렇게 인공지능처럼. 그렇죠. GTA. 네. 그런 것처럼 오픈월드 어드벤처라고 전체 장르를 쓰는데 네. GTA처럼 막 때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도깨비라는 그 이 우리나라의 명물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곳곳의 고궁이라던가 아니면은 현대적인 건물이라던가 이런 구석구석 아주 구현을 잘 해놨단 말이에요. 거길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임이라 와 저런 게임이 있다고? 맨날 MMORPG, NC소프트 리니지를 보다가 완전히 딱 두둑이 맞은 것 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안 나오는 거 안 나와 이게. 계속.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지치고 투자자들도 지쳤죠. 기대감에 올리고 있다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급락해서 한 단계 내려가고 거기서 또 간다고 해서 조금 반등하다가 아, 또 다음 분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또 급락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 이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굉장히 뭐 잘 되고 있고 곧 출시가 된다는 진짜 이제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붉은 사막이 네. 나와야지 검붉은 사막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검붉은 사막이라고 하거든요. 검은 사막과 붉은 사막 후속판이 나와서 검붉은 물결을 일으키면 펄어비스가 오를 수가 있고 전체 K게임으로 봐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거는. 장르가 오픈 월드 어드벤처로 늘어나는 거고 콘솔로 지금 확대가 되는 이 게임이 어떤 요 붉은 사막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향후 나아가서는 도깨비까지 뭐 넓게 잡아 2030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넓게 잡았냐면 아실 거예요. 맨날 2025년에 나온다고 했다가 2027년 미루고 2027년으로 나온다고 했다가 2029년 미루고 이러다 보니 네. 이제 사람 이 한 인내심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 어쨌든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 30분 시연해볼 수 있다고 하니 뭐 지금 뭐 시간 되시는 분은 독일에 가셔서
게임스컴에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펄어비스. 하반기에는 좀 뭐 붉은 사막을 비롯해서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뷰노입니다. 뷰노는 매출액이 뭐 세 자릿수, 125%나 증가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오늘 주가 흐름 좋은데 뷰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5.1% 증가했으나 영업 손실이 아직 30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네요. 예. 지금 이게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이 몸집을 키우는 단계니까 마진은 아직 안 남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 저기 보시면은 그 돌담병원 나오잖아요. 돌담병원에 네. 그 막 환자 갑자기 뭐 심장 마비 정지될 것 같으면 막 이러죠. 간호사 빨리 와. 한석규 씨 막 불러 와가지고 빨리 이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뷰노의 딥카스가 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일은 장면은 별로 보기 힘들 겁니다. 딥카스? 그렇죠. 딥카스가 그 일을 대신해. 그러니까 이 대학병원 큰데 저희 5성급 호텔 얘기했어요. 5성급이라 그러는데 네. 5성급이 아니라 5대 대형병원이나 이런 데 큰데 가면은 네. 강남 성모나 뭐 세브란스 이런 데 가면은 네. 거기 이제 환자가 처음에 초진받고 이러면 그 모니터에 그 다 입력이 돼요. 수치들이. 그리고 루틴 검사라고 다 받잖아요. 피검사부터 싹 다. 그걸 받고 중간에 의사가 진찰하다가 뭐 맥박 간호사가 진찰하다가 맥박 같은 거 다 입력해 놓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 뷰노의 딥카스가 알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심장 발작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알려줘요. 오.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 장면이 안 나오죠. 갑자기 간호사가 들다가 이상해가지고 흔들보다 괜찮아요? 빨리 오세요, 빨리! CPR.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네. 지난달 6월부터 납품이 시작됐고 이렇게 되면 5대 서울병원에 딥카스가 다 퍼지게 된다. 이제 그 딥카스가 결국에 이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고 그리고 뭐 요즘에 저기 또 이슈잖아요. 저 의사 파업 문제로 네. 특히나 응급실이나 소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문제죠. 이런 것들 결국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최후의 사실 보루잖아요. 이제 막 좀 보시면은 막 변호사조차도 판사조차도 약간 AI의 힘을 빌리고 뭐 이런 쪽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의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소상위권에다가 그 약간 콧대 높은 그 네. 거기라 감히 우리 영역을 인공지능이 침범해 우리가 아무리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도 우리의 의술은 너네가 대체 못해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정부가 그거 갖고 협박하고 있잖아요 사실 협박이라고 내가 약간 회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저기 다 24시간 저거 비대면 진료 허용해버리고 인공지능 다 도입하겠다 근데 그 뭐 가장 좋은 거는 그거죠. 같이 루닛의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조해주는 역할.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영상 그 뭐 MRI나 이런 거 보고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경험이 많은 의사라고 해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놓쳐서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 뒤늦게 발견하면은 비용이 커지고 환자가 살아날 확률이 적잖아요. 네. 그 루닛이 그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판독을 해가지고 MRI나 CT에 찍힌 그걸 보고 유방암의 가능성을 의사분들, 전문의들이 못 잡아낸 걸 잡아내주는 거잖아요. 이 뷰노도 마찬가지죠. 딥카스가 미리 그 확률을 계산해서 알려주는 거죠. 의료진한테.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면 이제 의료진의 더 저기가 올라가죠. 의료 서비스 질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라도 더 좋은 서비스 받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화합을 도모해서 서로 약간 조금씩 양보를 해서 네. 그렇죠? 소아과 인력도 지금 뭐 워낙에 지금 폐렴도 많고 애들 힘들어요. 그래서 의료 인력도 좀 돌아오고 의사분들도 조금 뭐 자기 밥그릇에 너무 침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뷰노 심정지 예측 솔루션입니다. 뷰노메드 딥카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